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6주차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개념,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개요까지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케글 입문, 케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또 케글이 무엇인지 또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시간, 이제 2주를 거쳐가지고, 여러분이 파이썬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또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제법 많이 했어요. 그죠? 제법 많이 진도가 나왔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제, 딥러닝에 쑥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파이썬, 지금까지 배웠던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서 딥러닝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이썬으로 만드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코드를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를 먼저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의 기본 구조, 그리고 완전 연결층을 이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층을 이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해보실 예정입니다. 자, 먼저 파이썬으로 만나는 데이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을 이제 여러분 이제 구글 콜앱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구글 콜앱에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구글 콜앱하고 구글 드라이브하고도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글 콜앱하고 그다음에 케글하고 또 연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작업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콜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웹상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콜앱은 무료 서버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제한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12시간이 지나면 서버가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12시간이 지난 순간 이제 서버에 들어있던 데이터는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그 콜앱에 있는 이제 가상 서버에다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중요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 데이터들은 콜앱 그 가상 서버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다음에 거기서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구글 콜앱의 이 이제 리눅스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데 리눅스 시스템을 약간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 시스템을 위해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운영체제예요. 윈도우 10, 윈도우 이전에 뭐 XP 아시나요? 윈도우 XP. 이전에 뭐 윈도우 뭐 3.1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옛날 옛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운영체제예요. 컴퓨터는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 상에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하드웨어하고 뭐 소프트웨어를 좀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운영체제거든요. 이 운영체제가 이제 윈도우를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가정용 PC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이제 유료 소프트웨어고요. 리눅스라고 하는 이제 운영체제는 무료예요. 무료인데다가 이제 서버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 콜앱이 지금 리눅스 시스템 위에서 지금 동작을 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는 대부분 우리가 마우스하고 키보드로 이제 그냥 다 사용을 하는데요. 대부분 마우스로 그냥 클릭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면 어지간한 건다 되죠. 그런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이렇게 명령을 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폴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폴더 구조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윈도우 탐색기 열어보면, 내 컴퓨터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자, 구글 콜앱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글 콜앱을 한번 열어주세요. 콜앱을 열어보시면 이런 이제 페이지가 나오겠죠. 여기 페이지에서 보시면, 지금 맨 처음에 이게 보일 거예요. 들어와 보시면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제 폴더 모양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폴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샘플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샘플 데이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점점이라고 되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상위 폴더로 넘어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컴퓨터, 가상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복잡하죠? 너무 여기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윈도우 탐색기 이제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제 컴퓨터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뭐 들어가 보면 복잡하죠. 뭐 심지어 윈도우 들어가 보면 더 많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신경 쓰면서 살진 않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자, 리눅스 명령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리눅스 명령이 이제 콜의 코드 창에서 바로 리눅스 명령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리눅스 명령을 쓸 때는 명령 앞에 느낌표를 붙여가지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파이썬에서 콘솔 창에서 이제 뭔가, 동작해야 되는 것들은 느낌표 없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리눅스 상에서 동작해야 되는 것들은 느낌표를 붙여가지고 리눅스 상 명령을 우리가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조건 다 느낌표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들은 느낌표를 붙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느낌표가 없어도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사용되는 몇 가지만 지금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만 가져왔고요. 여기 PWD, LSCD, MV, CH, MOD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이제 실습을 해볼 거고요. 위쪽에 있는 세 개요. 나머지 두 개는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CH 모드 같은 경우는 권한을 바꾸는 건데요. 권한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나 모든 파일을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리눅스는 서버잖아요. 그죠? 서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제가 접속해서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사진을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마다 사용 권한을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읽게 할 수 있도록 혹은 나 자신만 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변경해서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권한 변경하는 작업이 여기 CHMOD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요. 네, 요거를 실습하는 거는 좀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네. 네, 우선은 이제 여기 이라고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PWD라고 하고 예. 실행을 시키면 이제 현재 위치가 나와요. 현재 위치가 루트의 컨텐트라는 폴더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보시면 컨텐트라고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작업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요. ls라고 하면 돼요. ls하고 엔터를 치시면 현재 이 안에 있는 파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나옵니다. 파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만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보셔도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d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cd는 특정 폴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샘플 데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샘플 데이터로 들어가면 여기서 엔터를 쉬프트 엔터 치면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결과로 어디로 바뀌었는지 위치가 나옵니다. PWD를 하면 역시 현재 위치를 네,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ls 해가지고 하면 네,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누르셔도 사실은 왼쪽의 폴더 구조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폴더를 다른 곳으로 좀 바꿔 볼 필요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폴더는 위로 지금 샘플 데이터 들어왔는데 지금 제일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하냐.
CD하고 점을 두 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네, 실행을 시키면 네,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PWD. 현재 폴더 위치 확인해 보시면 네, 현재 컨텐츠 위치에 있다라고 확인됩니다. 앞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겠죠. 점점 들어가면 네, 루트까지 넘어왔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요. 네,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PWD LSCD 명령 지금 실습을 해보셨고요. MV하고 CHMOD는 좀 나중에 이렇게 다시 실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코랩하고 캐글을 좀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캐글이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캐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쭉 여러 개 했는데요. 여기 해놓은 거 이제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네. 저는 위에서부터 삭제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자 캐글하고 구글 코랩을 연동하기 위해서 우선은 여기서 자, PIP 인스톨 캐글 이 앞에 이제 느낌표 보이시죠? 요거는 느낌표가 들어가면 요 리눅스 상에서 우리가 명령을 좀 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열심히 이제 인스톨을 합니다. 자, 이미 인스톨이 이미 조건이 다 만족됐다고 나와요. 인스톨이 요거를 네 어쨌든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번 실행을 여기 코랩에서 한번 실행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걸 명령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실행됐던 것, 그 결과는 그 컴퓨터 메모리 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명령을 지운다는 것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랩을 이제 코랩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계정 정보 화면에서 API 토큰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캐글에서. 네. 캐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글 네,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 하시고요. 네. 네. 네, 로그인 하시면 이제 로그인 하시고 컴피티션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다 이제 컴피티션 참여하셨죠. 타이타닉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요거는 이제 타이타닉 그 데이터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정 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 어카운트 위쪽에 이제 여러분 아이콘 있으시죠? 마이 어카운트로 들어가시고요. 마이 어카운트에 보시면 여기에 아래쪽 쭉 내려 보시면 API 해가지고 API 이제 API 토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API 토큰이 뭐냐면 이제 밖에서 그 이 캐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 웹상에 존재하는 그런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 코드예요. 자, 그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캐글.j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폴더에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악기에 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장받은 거를 이제 캐글 설치하셨고 그 다음에 저장받은 파일을 이제 코랩 폴더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자,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하는 코드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카피가 지금 안 되네요. 자, 그럼 바로 뭐 타이핑하죠. 그럼 google.colab import files 그리고 files에 업로드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자,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파일 선택을 해 가지고요. 자, 여기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제 캐글.json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열심히 업로드가 돼요.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가 됐는지 ls 명령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ls 명령을 쓰면 이제 캐글.json 파일이 잘 복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kg 폴더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로 옮겨라 라는, 네, 그런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폴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트 폴더로 이제 지금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현재 사용자의,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제 메인 폴더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지금 루트 폴더가 지금 메인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파일, 폴더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폴더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New 폴더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kgl, 네, 스펠 틀리면 안 됩니다. KAGGL이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칩니다. 네, 아까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발생하는 에러는 무시를 하시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얘가 에러는 발생했지만 에러가 나오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제대로 만들어진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CD를 눌러 가지고요. CD를 눌러서 그 다음에 루트 폴더 이렇게 해야 되고 루트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ls 이제 마이너스 al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ls라고만 하면은 이제 여기 안 보이거든요. 점으로 시작하는 거는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kgl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방금 업로드했던 파일을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파일을 이제 옮겨와야 됩니다. 옮겨오는 거는 네. 다시 아까 폴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cd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콘텐트 이동하면 이동해서 보면요. 아, 이런 제가 지금 커넥션이 지금 디스커넥트 됐어요. 네, 여러분도 이제 하시다 보면 이게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끊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콘텐트 와서 여기 ls 해보시면요. 이제 네, 콘텐트에 네, 지금 루트에 아직 있네요. CD 콘텐트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ls로 해보시면 여기에 kgl.json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kgl.json 파일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mv 명령을 쓰면 이동이 되거든요. mv kgl.json을 어디로 이동하냐 하면 루트에 .kgl 네,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뒤에 슬래시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요. 이게 파일이 없어져요. 자, ls 다시 해볼게요. ls 해보면 네,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루트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트 메인 폴더 cd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cd.kgl kgl 폴더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ls로 해서 안에 있는 파일을 보면요. kgl.json 파일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루트 폴더에 파일이 없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숨겨져 있어가지고 .kgl과 같이 점으로 시작하는 폴더는 전부 숨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실 수는 없는데 여기서 탐색기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CD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파일이 제대로 올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일이 다 올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이제 복사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의 모드를 바꿔야 됩니다. 모드를 이제 권한을 바꿔줘야 되는데 권한 바꾸는 거는 지금 현재 폴더가요. 이렇게 폴더에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보이는 경우는 chmod 명령을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600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kgl 네, 지금 이 폴더에 있는 kgl.json 네. json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ls-al이라고 명령을 주시면 사실 여기 있는 이게 뭐 rx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권한이거든요. 요 권한이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권한이 전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캐글에 이제 여러분이 연동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캐글의 연동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글 명령을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데요. 느낌표 하시고 캐글 한 다음에 컴페티션 리스트. 네, 이렇게 하면 네. 뭐 제가 잘못 친 것 같은데 아 예, 스펠이 틀렸네요. C-O-M-P-E-T-I-O-N-S 네. 컴페티션 리스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캐글에 나오는 여러가지 컴페티션 리스트들을 쫙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 상금이 걸렸고 요거는 뭐 3만 달러고 5만 5천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왔는데, 지금, 폴더 만드는 게 제가 이제 여기서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이 폴더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고, 요 명령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mkdir이라는 명령을 쓰면은 폴더를 바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걸 순서대로 위에 있는 거 카피 하셔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이제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